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5.0 리무진을 굉장히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차주 실매물로서 허위 매물을 하지 않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품화된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왁스가 올라오고 있죠. 뭐 묻은 게 아닙니다. 왁스가 올라오고 있고, 자, 5인승 차량 정말 가져오기 힘든데 제가 5인승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외판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이전 주인분께서 굉장히 병적 관리를 하셨다고 신차 영업소에 계신 분이 저한테 판매를 한 겁니다. 소개시켜 주신 거죠. 고객님을 소개시켜 주신 건데, 병적 관리를 했다고 진짜 차 깎으면 안 된다고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비싸게 가져왔습니다. 비싸게 가지고 와서 가성비 좋게 판매하는 다둥이 차입니다. 아,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아, 근데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저 믿고 구매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이윤을 남깁니다. 맨날 손해보지는 않고 남길 때도 있고 한데, 아, 이런 차는 조금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또 비싸게 갖고 왔다 비싸게 팔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뢰도 되고, 그리고 요새는 다 이 정보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가성비 좋게 싸게 좀 내놔야 우리 또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차는 아마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열심히 판매해 보겠습니다. 자, 분이 보시면 깨끗하죠. 분이 깨끗하고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굉장히 이점이 있죠.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고, 하이빔도 오토로 꺼졌다 켜졌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그 편의를 위한 옵션입니다. LED, 풀 LED 라이트도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 습기 창고 높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전방 카메라, 밑에 레이더판. 자, 오른쪽 라인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긴데 문콕 하나 없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가 뭐 만진 곳이 없습니다, 이 차는. 자, 그리고 19인치 휠. 굉장히 크죠? 또 관리도 잘 돼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충분히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으로 가서, 어우, 길긴 기네요. 자, 뒤에 휠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살짝 까짐은 있네요. 겉에 테두리에 까짐은 있습니다.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네요. 타이어는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쭉 길게 보시면, 좋습니다. 유리막도 해놓으셨었나? 굉장히 번쩍번쩍 되네요. 트렁크 면도 깨끗하고, 뒤에 후미등, LED 후미등입니다. 자, 습기 창고도 없이 깨끗하고, 자, 5.0 H트랙 4륜입니다. 뒷모습, 굉장히 크죠?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자,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죠? 그리고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고, 스크래치 방지 역할을 해줍니다. 안에 공간은 뭐 골프백 충분히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스피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자, 침수 찰시 제가 100%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아우, 좋네요. 자, 왼쪽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라인 쭉, 기네요. 확실히 깁니다. 자, 보시면 깨끗하죠? 휠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앞에도 휠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육안으로도 영상으로도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쭉 보시면 문콕 없이 깨끗합니다. 자, 오른쪽 뒤 휠이 가장자리에 살짝 기스가 있는 것 빼고는 타이어 트레드도 충분히 남아 있었고, 휠 관리도 잘 돼 있었고, 외판도 문콕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5인승 차량입니다. 내부 옵션 한번 보러 가시죠. 고스트도어가 일단 기본 장착. 고스트도어가 기본 장착이고,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퍼들 램프가 있어요. 이게 좀 어둡게 하면 보이시나요? 여기 제네시스 마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나파가주 컨디션 좋고요. 사용감은 조금 있네요. 하지만 주름이 많거나 오염물이 묻어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크롬 파츠로 된 스피커까지 갖추고 있고요. 자, 앰비언트. 이 앰비언트 많이 찾으시죠? 이 앰비언트가 이 중간까지 그리고 뒤에까지 다 있습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면 유리했고요. 자, 제네시스 마크가 나오고 이제 키로수가 표시가 되겠죠. 차선 이탈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자동 제어 장치까지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쓸 수 있죠.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이제 섰다 갔다 운전자의 피로감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이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쪽에 있습니다. 리무진이라고 뭐 틀릴 게 없어요. 5.0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한 30cm 정도 중간에 길이가 더 넓습니다. 휠이 좀 틀리죠, 휠이. 자, 키로수 14만 키로입니다. 14만 1019 키로, 14만 키로. 자, 가격 궁금하시죠? 완전 무사고에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EQ900 리무진입니다. 신차가 1억 5천에 육박하는 이 차량이 지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더군다나 5인승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인승 찾기 너무 힘든데, 자, 2차 5인승입니다.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 차의 가격은요, 3,390만원입니다. 3,390만원. 자, 위쪽에는 룸밀라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깨끗하게 화질 잘 나오고요. 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 기어봉,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까지 있습니다. 어우, 더 기네요, 이게. 자, 아무튼 눌렀는데, 저 더 줌을 더 당겨야 되네. 자, 굉장히 길고, 자, 내려가는 것도 잘 내려오고, 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충분히 되어 있고, 키도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도 두 개 보유하고 있고,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인승을 찾는 이유가 뭔지 과연. 이 가끔 한번 태울 때 좀 아쉽거든요. 한번 태울 때 아쉽고, 보세요. 공간 보세요. 여기는 그냥 제가, 저는 키는 좀 작지만 그냥 넘어다닙니다. 줄넘기 하듯이 지금 넘어다니고 있어요, 제가. 자, 와, 넓다. 확실히 넓네요. 자, 듀얼 모니터도 있고, 모니터가 저 앞에가 있어요. 모니터가. 자, 메모리 시트가 전좌석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글라스라서 밖에서 안이 안 보여요. 밖에서 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전동 커튼까지, 쪽문까지 다 전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뒷자리에 통풍열선 다 달려있고,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와, 진짜 다리를 뻗었는데도 이렇게 남아요. 제가 뭐 작은 것도 있지만, 와, 넓고 좋습니다. 레스트를 누르면 의자 뭐 빠질 필요도 없는데 의자까지 빠져주네. 그럼 이쪽은 완전 뭐 누워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쪽 한번 앉아볼게요. 자, 와, 이 발판을 대시는 분도 계세요. 사제로 이렇게 발판 여기 버튼 해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완전 퍼스트 클래스죠. 너무 좋습니다. 자, 원터치로 복귀도 가능하고, 아, 이 차 사고 싶네요. 앰비언트도 너무 멋지고 퍼플로 해놨는데 굉장합니다. 아, 이래서 리무진 타나 봅니다. 자, 어떠십니까? EQ900 리무진입니다. 신차가 1억 5천에 육박하는 이 차를 3,39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디서? 다둥이차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리무진입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 굉장히 많았죠. 특히 5인승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5인승 찾기 힘들잖아요. 자, 헤드업, 전동 트렁크, 스마트 센스,
후방 센서, 차세 탈방지, 자동 제어 장치,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전자석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다 있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와 후석 전동 커튼까지 갖추고 있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루뮬러 하이패스까지. 자, 완벽한 이 EQ900 리무진을 3,3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